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락 마감을 하는 움직임이었고, 자, 코스피가 0.9%, 그리고 코스닥이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46원, 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먼저 이루어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일단 수급 잠깐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보신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들에 대한 사자가 오늘도 상당히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 개인들의 사자에 대해서 매도를 일관했던 것이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었죠. 지금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과 투신권,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많은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매도를 나타내면서 개인 투자자들 조금 힘들게 하는, 개인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내는, 시장을 방어해내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의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조금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해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여기 다시 한번더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24일, 25일 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하락은 건전한 하락이라고 좀볼수 있죠. 지금까지는 아직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일부 조정이 좀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차익 매물도 함께 나타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될까? 관련주 분석 같이 보겠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이제 정의선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중점적인 가치는 뭔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 바이든이 지금 다시 한번 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늘리면서 당선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가디언지에 따르면 약12% 가까이까지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과 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그리고 공화당에 대한 정책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관련해서 인맥 관련주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 이제 한성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두올 같은 기업들이 인맥 관련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그러면 그 한성기업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죠? 바이든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지지율 격차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큰 변화성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두올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런 민주당 안에 조 바이든에 대한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난다기 보기보다는 당대 당에 대한 정책 싸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시면, 일단은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 민주당과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결 양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되고, 민주당은 말 그대로 이제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선을 가지고 간다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큰 굵직굵직한 제조업 시대를 영위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좀볼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린 뉴딜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세가 상당히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탄소 배출권 관련이었는데,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한솔홈테크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휴캠스 같은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결국 탄소 배출권, 이런 탄소세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좀더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취했던 이런, 뭐라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무심한 반응 자체는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면 크게 바뀔 수 있다. 정책적인 노선이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미 수급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전일 우리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캐시 코트렐이었는데요. 마찬가지 캐시 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했죠. 그런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강한 상승을 동반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등이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시장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맥 관련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적인 관련주가 결국에는 국내의 그린 뉴딜과 묶이면서 상당한 시너지를 나타내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지금 바이든에 대한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도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지속적인 유입이 가능할 그런 구간이 존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 바이든 관련주, 정책적인 관련주들은 정리를 해서 따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여기 이조 바이든 관련해서 종목군들, 정책 관련주들이 국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과 한 맥을 같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린 뉴딜, 특히 이제 뉴딜 펀드 관련된 내용은 우리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정의선 시대가 개막됐다. 중점적인 가치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뉴스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 회장은 세계 추주, 최고 추주, 죄송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수소연료전지를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인류의 미래 친환경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스마트 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서 한층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다.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시장 지배를 확대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연료 전지라는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 그 전동화라는 분야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 대신 여기에서 이 종목군들이 꺾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또볼수 있죠. 한편으로는 자, 지금 JNK 히터인데요. JNK 히터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에서 9월 달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조정 이후에 지금 그래도 추세적으로 붙여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EM 코리아라든지, 그죠? 똑같은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아유. 자, 마찬가지로 여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죠.
자, 그리고 유니크 가도 종목군도 여전히 추세가 대부분 다 차트들이 비슷한 동행성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인데, 자, 자율주행이 지금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높여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그래도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되죠. 오늘은 시장에 의한 부분에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테크 솔루션도 아직까지 시세는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조정 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우리 매수 가격은 여기였어요. 자, 7,000원 밴드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닉스. 그죠? 라닉스도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죠. 그리고 코리아 FT. 자,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상승도 좀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에 대한 정의선 시대가 개막됐는데 현재까지 중점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이 바로 수소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가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일인데요. 오늘 공개 방송을 오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부터 제가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하고 어젯밤에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플러스 3일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주와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함께 할수 있는 1590-7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게릴라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세 가지 종목 준비를 했는데, 자, 해마로푸드 서비스, 자화전자, 동원 아나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마로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기업이 이제 맘스터치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지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체인점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에 대한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요. 앞에서 대주주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뭉쳐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교촌 치킨입니다. 교촌 치킨 이제 교촌 F&B라는 사명으로 11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공모가액도 높았기 때문에 지금 해마루푸드 서비스 같은 이런 외식 업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의 3,170원대는 PR 밴드로 따졌을 때약 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주가적인 변화를 기대를 해보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자, 자화전자인데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또한 가지가 바로 이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자화전자가 따로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라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세코닉스라는 업체와의 소송권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고, 이번에는 그런 이미지 쇄신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주가 변화는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원 아나텍인데요. 자, 동원 아나텍은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자, 단기간에 시세를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것이 물론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다른 여타 업체들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고가가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600원, 2,595원이니까요. 약 4분의 1 토막이 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동원한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에게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OIS라든지 또는 손떨림 보정장치를 납품한 업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다 미국산과 이 동원아나테 거를 많이 쓰는데, 이 지금 현재 미국과 어때요?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줄어버렸죠.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으로 동원아나테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높았던 것이 여기서 화근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좀더 경기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판단할 땐 지금부터 신고가 랠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게릴라 이벤트가 있습니다. 플러스 3일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요. 추천주, 라이브 방송, 문자 서비스까지 15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매매 내역이고요. 돈이 크든 적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3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1천만 원, 2천만 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3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200만 원 가지고 3,80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좀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해보실 분들은 15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2개월 서비스에 한해서 제가 플러스 3일 드리고, 아까 어떤 분이 물으시던데, 공개 방송에서 직접 결제해서 3일 받는 것과 여기서 플러스 3일 내는 것은 따로 별개입니다. 총 6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도 오늘 KC 코트를 급등 양상을 보였었는데, 오늘 한솔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